동화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줄 이야기는 짜잔! 금도끼, 은도끼인데요. 자, 그럼 조이와 함께 재미있는 동화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조이조이! 얍! 옛날 옛날 깊은 산골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 가진 거라곤 낡은 쇠도끼 한 자루 뿐이었지만 나무꾼은 부지런히 살았지. 아유, 날씨도 좋은데 나무나 한번 해볼까? 우라차차 쿠! 으아차차 쿠! 나무꾼은 쉬지 않고 도끼질을 했어. 그런데 그만 손이 미끄러져 도끼를 연못에 풍덩 빠뜨리고 말았어. 언니! 아유, 나 도끼! 어떡해. 아, 하나밖에 없는 도끼인데 어떡해. 아, 이제 부모님한테 사시는 커녕 고기도 못 사다 드리겠네. 아, 내 도끼. 나무꾼은 소리내어 울었어. 그때 연못 한가운데서 하얀 용구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산신령이 나타났어. 아니, 왜 울고 있느냐? 산신령이십니까? 아, 저 이 연못에 제 소중한 도끼를 빠뜨려서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아, 그래? 아니, 그렇다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 도끼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네, 맞습니다. 그 도끼가 바로 제 도끼입니다. 참으로 정직하구만. 그렇다면 너에게 금도끼와 은도끼 모두 다 주겠다. 나무꾼은 도끼를 모두 가지고 뛸듯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어. 그 후로 나무꾼은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어. 집도 사고 쌀도 사고 큰 부자가 되었지. 욕심 많은 나무꾼은 정직한 나무꾼 소식에 샘이 나기 시작했나 봐. 안 되겠다. 나도 금도끼 은도끼를 얻어와야지. 욕심 많은 나무꾼은 쇠도끼 한 자루를 들고 산신령이 나온다는 연못으로 찾아갔어. 그러고는 일부러 쇠도끼를 연못에 풍덩 빠뜨린 뒤 가짜 울음을 냈어. 아유, 내 도끼. 아유, 누가 내 도끼 좀 찾아주세요. 그러자 또 산신령이 나타났어. 아니, 왜 울고 있느냐? 저 산신령님, 연못에다가 제 도끼를 빠뜨렸지 말입니다. 아주아주 비싼 도끼예요. 욕심 많은 나무꾼은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어.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네 도끼냐? 모두 다 제 도끼입니다. 모두 다 제 것이에요. 오호, 내가 물속에서 다 봤는데 거짓말을 하다니! 용서하지 못한다! 어서 나가거라! 산신령은 천둥같은 목소리로 허통을 쳤어. 깜짝 놀란 나무꾼은 놀란 가슴을 부여잡으며 도망쳤어. 그러고는 빈손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지. 하나밖에 없는 내 도끼인데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욕심 많은 나무꾼은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대.